그러면 이재민과 유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얘는 지방도 없어. 형들한테 얻어 터지고 그냥. 걔는 성질이 사나워질 수밖에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건드려봐. 폭발하지.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포퓰리즘이다. 그놈들은 내가 나중에 전부 정신교육대 집어넣을 거야. 네, 청취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오늘 10월 18일 20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신다고 이제 발표하셨는데 10월 18일 10시에 아, 10시에 하시나요? 그 다음에 12시에는 이제 국립묘지 방문 현충원 무명용사 탑하고 그 현충원 참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승만 박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그 묘역을 네. 차례대로 방문하고 아, 네. 그게 동작구에 있는 건 동작 흑석동에 동작동 전철역에 내려서 지지자들은 걸어서 돌아오지. 그럼 이제 월요일에 예비 후보가 되시는데 앞으로의 향후 행방은 어떻게 되실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대선 운동이 시작되지.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지 이제 지방도 다니고. 네. 개인적으로 내만큼 조직이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또 내 조직만큼 목숨 걸고 잠만 자고 뛸 사람은 내밖에 없어. 네. 여야 후보들의 아르바이트들은 그냥 시간 되면 들어가 버려. 네. 그 열정을 갖고 만약에 흥행량이가 떨어지면 죽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뛰는 사람이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내가 많아.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기자가 한번 유세현장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 서울 이제 시장 그 치르실 때 그렇게 모여서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 발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 모습이 그럼 자기가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감동받은 사람이 많아요. 네. 은근히 시장 선거 때 네. 국가혁명당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무슨 일을 해도 진정성이 없고 그냥 얼렁뚱땅이야. 그런데 허경영에게 교육을 받은 우리 지지자는 네. 진정성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내가 산다. 네. 우리나라가 산다. 네. 뭐 여기에 꽂혀 있어 전부.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진정성이라고 그래. 네. 뭐 돈을 주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네. 정말 내 자식, 내 못난 내 자식, 내 못난 내 딸이 허경영의 정책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절박함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야. 네. 정말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내 새끼들은 허경영 씨가 만든 그런 제도 하에서 배당금이라도 받고 네. 정말 마누라하고 고만 싸우고 생활비 불안 안 하고 네. 직장 쫓겨나서 대판 싸우고 이런 실업자가 돼가지고 집구석에 처박혀 이런 이상한 꼴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내 자식들만큼은 기본 생활비는 나오게. 그러니까 정말 불공정의 아사라판이야 지금. 자, 과외 선생한테도 공부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네. 자기 방이 있고 그런 여유롭게 공부한 사람과 식당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지방도 없고 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당에서 그러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 아버지 노후 병든 부모를 부양하면서 네.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애가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어? 네. 자기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 가난해서. 그러면 공부방도 없지. 식당 한쪽 구석에서 일해주고 아르바이트하고 거기서 학교를 갔다 와요. 네. 그러면 이런 고등학생이 똑같은 수능 시험지를 받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쪽 이놈은 공부도 맨날 공부만 하고 얘는 맨날 과외 선생, 맨날 학원 이런 놈들을 하고. 이건 뭐 그냥 식당에서 조원으로 있다가 말이야 야간에 조금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어요. 그 지방도 없어. 네. 이런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네. 이런 어려운 학생들하고 수능 시험지가 같으면 안 돼. 시험지가 달라야 돼. 여러분은 사회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무조건 이놈이 이제 시험에 잘 받았네. 그러면 이놈은 출세, 돈, 권력이 보장돼요. 이놈은 이재명이 같이 되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프레스공으로 있어야 돼. 네. 그 이재명이는 그거를 딛고 야간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 아르바이트에서 저기까지 온 관상이야. 네. 그럼 저런 사람이야말로 저게 대통령감이에요.
근데 이거 윤 아무개는 아주 금수저예요. 그러면 이재명과 윤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 살아온 경험. 살아온 과정.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나비 넥타이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공장 근로자였어. 내 말 이해가지. 예. 얘는 지방도 없어. 형들한테 얻어 터지고 그냥, 네. 공장 가서 죽으라고 일하고, 네. 손가락이 잘리고, 이런 손이 진짜 불구자가 돼 있어. 이재명 손이 네. 불구야. 그래서 군도 면제받은 걸로. 군도 그 바람에 군대도 못 가서. 아, 네. 이런 불구자 청년이 과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다. 사법고시 붙고 네. 학교도 안 다니면서 이래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왔다. 시장, 도지사, 대통령. 나는 그런 사람을 칭찬해줘요.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은 그런 면이 있다. 네. 이런 공정하지 못한 경쟁 속에서 거기까지 올라온 이재명. 네. 허경영. 네. 그렇잖아. 엄청 불공정한. 맞습니다. 뭐 공부하려고 책 막아주면 공장 주인이 그냥 내 기사대기 대로 책 뺏어가지고 던져버린. 이런 대우를 받아오면서 공부하는 게 무슨 죄 짓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공부했다. 진짜야. 네. 아, 농사 지을 때 내 책만 들키면 주인한테 기사대기 맞고 책 찢어버리고 책을 찢어서 그름에다 넣어버려. 네. 그러면 그런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 환경이 좋은 지방에서 맨날 밥 먹고 공부만 한 사람하고 이 시험지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이 공정이 첫 스타트부터 무너져버려서 얘들은 북이 영화가 딱 보장이 돼 있고 얘들은 그냥 밑바닥에 흙수저가 딱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거야. 정상적인 자본주의래요. 이거 아니야. 잘못돼 있다니까. 이런 애들의 환경이 어려운 애들은 학점을 처음에 시험지가 달라야 돼요. 아, 네. 잘 달라야 돼. 그 격차를 그럼 이제 국민배당금이나 이런 걸로 메꿔주시고. 아,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학교를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네. 국민배당금을 가지고 네. 능력이 없는 이 뒤로 처진 거. 처음부터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에서 배제되고 얘들은 시험이 붙으면 그게 라이센스야. 네. 그게 권력이야. 바로 그게 돈이야. 좋은 자리 다 가져가 버려. 그럼 얘네들은 밑에서 헤매다가 자꾸 쫓겨다녀. 그럼 이거 국민 배당금 주면은 그나마 보상이 좀 된다. 아, 네. 내가 뭐 국민 배당금을 무슨 철학도 없이 만든 줄 알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하고 그걸 샀는 거요. 그 사람은 대통령 해야 할 자격이 있다. 난 이러는 거예요. 네. 어떤 학생이 프레스공으로 있으면서 본래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걔는 정신이 들은 애야. 걔는 성질이 사나워질 수밖에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화딱지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억눌린 게 있단 말이야. 아. 누가 건드려봐 폭발하지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충분히 이해를 해. 그래서 이 공정이 훼손된 사회. 네. 공정이 밑바닥에서부터 훼손됐어요. 네. 청소년 시기 때부터 애들이 성적에 밀리면 자기 집안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나는 강남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못 만났으니까 네. 내 수능 점수가 내 인격인 줄 알아요. 사람들 인격이 아니야. 그거는 환경이 들어봐서 그런 점수가 나온 거지. 환경만 좋아서 봐.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는 놈들이야. 맞아. 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려니까 고통스럽지. 그런데 직장 가면 쫓겨나네. 야, 네 학교 어디 나왔어? 야, 쟤 이래버리면 이게 기분 나쁘잖아. 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 배당금이 있으면은 그래, 누구 잘난 놈들이 권력 잡아 다 했으니까, 그래, 거기서 남는 벗어내도 내놔, 이 새끼들아. 그게 국민배당금이야. 이거를 그냥 국민배당금이 아니야. 뭐, 이걸 포퓰리즘이다. 그 놈들은 내가 나중에 전부 정신교육대에 집어넣을 거야. 허경영이 말하는 이런 공정성이 훼손된 것을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주는 이 국민배당금을 포퓰리즘을 한 놈들은 한 놈도 빠뜨리지 않고 정신교육대에 집어넣을 거야. 나중에 보라고. 그럼 이제 총재님께서는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빈부격차와 이런 중고교 때부터 벌어지는 격차를 국민배당금으로 메꿔주시는 것이 그냥 빈부격차 아니야. 어린 시절에 아무 죄도 없이 그 공정성이 자기도 모르게 훼손돼요. 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보상을 못 받아요. 사회에서. 얘들 다 가져가 그냥. 네. 얘들이. 부자들은 땅 사서 뭐 돈이 몇 배씩 그냥 뭐 집이 펑펑 올라가고 얘네들은 맨날 헤매는데
있다 이 말. 그럼 이거를 우리는 뒤늦게라도 보상 차원에서 국민 배당금을 줘야 이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거 아니냐 해도 놓고. 네. 그래서 내 공약은 굉장히 모든 것이 공정성의 기조가 돼 있어. 네. 그래서 원초적인 공정이 훼손된 이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이 못난 가난한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지금 받고 있다. 네. 나는 이걸 해소. 내 테레비 나와서 분명히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딱 들어보고, 야, 허경영 국민배상금 저 사람 말이 그 공정성이 어릴 때부터 훼손된 데 대한 보상 차원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이해를 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네. 아, 이제 그러기 위해서 18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을 정식으로 하신다는 하지. 그럼. 네. 정말 역사에 기록될 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TV 토론에 나와서 말을 할 때는 막 눈물이 나와요. 나는 실제니까. 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 표가 뒤집어져.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네. 문제는 내가 5% 나와가지고 내뭐 대선 때 여야 후보가 맞닥뜨리. 그냥 카드 뉴스 뭐든 막 날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5% 내에 들어가야 돼. 네.